안녕하세요. 저는 파키스탄에서 온 복만이에요. 저 한국에 온 지 3년 됐어요. 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. 한국은 음식도 간식도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. 저 점심 먹고 왔더니 사장님이 입가심으로 계피사탕 먹을래? 했어요. 한국 사람들 소 피국 먹는 거 알지만 계피까지 사탕으로 먹는 줄 몰랐어요. 드라큘라도 아니고 무슨 계피로 입가심 하냐고 싫다고 했어요. 그럼 눈깔 사탕은 어때? 하셨어요. 저 너무 깜짝 놀라서 그거 누구 거냐고 물었더니 사장님 씩 웃으면서 내가 회장 거 몰래 빼왔어 했어요. 저 기절했어요. 눈 떠보니 사장님 저한테 기력 많이 약해졌다. 몸보신 해야겠다. 같이 우리 집으로 가자 라고 했어요. 그래서 저 너무 불안해서 무슨 보신이냐고 물어봤어요. 사장님은 제 어깨를 툭 치시며 가자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자 했어요. 저 3일간 못 일어났어요. 집에 가는 길에서 식당 간판 보고 쓰러졌어요. 전주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. 근데 옆집 보고 완전 돌아버렸어요. 사장님 정말 무서워 미치겠어요. 전주 할머니 상체 비빔밥.